전화하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해요? 직접 말하면 되잖아요. 왜 전화를 걸어요? 정말로 전화로 이야기하는 걸 그렇고 그런 의미로 좋아하는 거예요? 이걸 어쩐다. 내 목소리에 음성 변조기를 달 수도 없고. 그 표정 장난친 거죠? 장난칠 상황이 아니라고요. 아무튼 당신은 정말 특이해요. 어떻게 쉴 새 없이 장난기가 넘치냐고요. 잠깐만, 부엌에서 왜 서성거리고 있어요? 빨래요? 아니 그 빨래더미는 건드지 마요. 아이 참,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. 지금 나 놀리는 거예요? 가만히 둬요. 거기 내 겉옷이랑 그 뭐냐, 다 있다고요. 당신한테 내 옷 세탁하게 할 순 없어요. 제발 부탁이니까 얌전히 주무세요. 음료수는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드시고요. 제 주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돼요. 그리고 아까부터 당신이 날 많이 쳐다보는 것도 그만해요. 그리고 자꾸 이렇게 전화 걸면 도청당할지도 모르니까 제발 자제해요. 지금 도청당하면 받아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. 지금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하니까. 저 여기서 조용히 있을 테니까 얼른 자요. 자는 게 저 도와주는 거예요. 그런 거 잘 몰라요. 들어본 적이 몇 번 없거든요. 얼른 자요. 나 이제 일하러 가야 하니까. 내가 당신 잠드는 거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마음 편히.